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충북 지역의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담은 뉴스박스 12월 31일 화요일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. 먼저 모닝톡 간추린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. 충북 제천시는 시보건소가 사전 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. 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한 곳에 불과했던 제천지역 사전 연명의료의향 등록기관이 내년부터는 시보건소와 보건지소 등 21개소로 확대된다고 밝혔으며 제천시민 누구나 거주지에서 가까운 보건지소를 찾아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. 네,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. 올해 충북도민의 행복지수가 2012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어제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회조사연구소가 도내 11개 시군 20세 이상 남녀 104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충북도민의 주관적 행복지수는 62.8%로 관련 조사 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. 충북도민의 행복지수가 60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가 두 번째입니다. 네, 이어지는 세 번째 소식은 모닝톡과 함께할 텐데요. 충북 영동경찰서는 어제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72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. 자세한 소식 뉴데일리 충청세종본부지부 김정은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네, 대표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연말을 맞아 참 따뜻한 소식만 가득해도 부족할 판에 그렇습니다. 이렇게 안타까운 소식이 준비되어 있는데요. 네. 어떻게 된 사건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. 이제 부부간에 이제 싸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. 70대 이제 부부인데요. 이제 경찰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네. 이제 부부간에 이제 말다툼을 벌였다고 그래요. 그래서 이제 그 남편이 그 이제 부인을 목 졸라서 이제 그 숨지게 했는데요. 부인이 이제 말다툼 과정에서 아마 이제 화나게 무시했다고 그래요. 네. 거기에 화가 나서 이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. 그 범행을 저질른 다음에 그 이제 70대 A씨는 인근에 이제 파출소가 있었는데 곧바로 가서 이제 그 자백을 했습니다. 자백을 했을 정도라면 정말 홧김에 이루어진 그렇습니다.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. 네. 처벌을 피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겁니까? 부인을 목 졸라서 숨지게 했기 때문에 뭐 살인 혐의가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러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뭐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. 네, 좀 더 경찰 조사가 그렇습니다. 필요한 과정인 거죠. 네. 네, 2019년 마지막 날을 행복하게 마무리해야 할 부부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생겨 참 안타까운데요. 2020년에는 이런 사건 사고 소식 더 이상 들리지 않길 바라며 오늘 모닝톡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계속해서 뉴스파헤치기가 이어집니다.